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0일 설날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오늘 모든 분들이 큰 복을 받으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못다한 일들을 다 이루시고 가정마다 소원하는 바를 예 함짐없이 다 전부 다 열어서 예 가족이 행복하고 자식이 융화롭고 또 사랑과 예 그 기쁨이 만끽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등대처럼 늘 반짝이는 예 그런 예 영상이 되기를 늘 기원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발봉쌤이 되겠습니다. 자, 갑진일입니다. 갑진일은 예, 지띠분들이 너무 좋죠. 오늘은 만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예, 금전 또 그 사랑도 사업도 잘 되는 그런 일이 되고요. 오늘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예 하루가 되겠네요. 소띠님도 약간의 파살이 있으니까 주변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 조심하시고 보시빙 조심하십시오. 왠지 이렇게 또 좋은 날에 항상 보시빙 이런 것들은 휴일에 더 많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죠? 이런 나쁜 놈들. 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범진도 오늘 좋습니다. 금전운이 두둑하네요. 아주 좋은 날이 되고요. 복권 한 줄 사보시고요. 토끼님도 좋죠. 오늘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아주 좋은 하루가 되겠고요. 그죠? 좋은 멋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용띠가 용날을 맞았네. 그죠? 그래서 오늘 약간 다가온 사람 주의하시고 12구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뱀띠님들 오늘 모든 일이 원활하겠네요. 오늘 차박을 가셔도 되고요. 그 여행을 떠나는 그런 운이 와 있네요. 그래서 오늘 복권 한 줄 사보시고요. 말띠도 오늘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술술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멋진 하루가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양띠도 오늘 편안한 하루가 되기. 그러나 부탁 권유 회유를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건 연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은 가까이 있고요. 욕심을 내다보면 또 더 많은 걸 읽을 수도 있겠죠. 자, 원숭이님도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기로 사랑도 건강도 사업도 금전도 모든 게 원활한 하루가 되겠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닭띠님도 좋죠. 사랑도 이루어지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네요. 멋진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띠님도 약간 충살이 있으니까 12구설 주의하시고요. 그죠? 괜히 나무 일에 나섰다가 또 원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만 잘하면 되겠죠. 괜히 그죠? 그래서 사람은 예, 또 좋은 소리를 앞에서 듣지만 뒤에서 또 우리가 또 남에게 그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걸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또 칭찬하기보다는 흉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죠. 또 흉하기를 남의 흉악을 좋아하죠. 그래서 항상 예, 평생 입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데이트도 오늘 약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요. 그죠? 오늘은 혼자서 조용히 여행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영화를 한 프로 보신다든가 생각하는 하루도 때로는 인생의 심포도 찍어보는 날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는요 포항의 송도입니다. 송도란 것은 예 섬도자로 써서 옛날에는 섬이랬습니다. 섬이 현재도 섬돼 있는데 다리가 놓아져 있어서 송도로 이렇게 건너올 수 있지만 옛날 시대에는 배로 건너왔겠죠. 여기는 바로 포항 송도항에서 예 팔봉쌤이 설날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요. 소망한 일 다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또 설병 팔봉쌤의 이 소체 영상 짧은 영상에 많은 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각각의 그 경치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음악도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꾸부실 때 심심풀이 낚시하실 때 또 뭔가 이렇게 하실 때는 소체 영상만 쭉 보셔도 시간이 잘 가리라 봅니다. 저기 배가 한 대 또 만수를 하고 들어오고 있네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